안녕하세요. 그레이트 킴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3포트 휴대폰 충전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개당 $4.49로 5,200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포장이 아니라 언박싱은 아니네요. 포장은 튼튼하게 잘 되어 배송되었습니다. 2주 정도 걸려서 온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것 같습니다. 세 개의 휴대폰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보니 플러그가 얇네요. 모양이 비슷해서 EU 플러그 타입을 선택해서 구매를 했는데 우리나라 플러그에 비해 두께가 얇습니다. 유럽 여행 갔을 때 우리나라 플러그가 호환되는데 문제가 없어서 생각지도 못했네요. 세 개나 구매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콘센트를 꽂으면 이렇게 헐렁헐렁합니다. 출력 전압이 5V라고 표시를 해주네요. 아이폰을 한번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A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아이폰에 충전불이 들어옵니다. 케이블 여러 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케이블도 꽂아 보겠습니다. 충전 속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셋을 동시에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전불은 잘 들어옵니다. 충전기의 볼트와 암페어 표시도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충전기 플러그가 얇아서 쉽게 빠지네요. 국내 충전기는 빡빡한데 콘센트에 삽입할 때도 살짝 걸리는 느낌입니다. 이 제품의 최고 단점은 콘센트 플러그 사이즈가 작아서 쉽게 빠지고 접촉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점은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게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반품은 안 되니 대충 사용해야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5V 3포트 휴대폰 충전기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